오늘의 이야기는 fly guy. guy는 주로 이제 남자, 뭐 친구도 되고, 뭐 녀석,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fly guy는 이 남자친구, 이 남가는 남자 fly라고 보면 되죠. meets, meet이 만나다, fly girl. 그래서 fly 친구가 만나다, fly girl. 여자친구가 생겼나?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A boy had a pet fly. A boy. 한 소년이, 버즈죠? 가졌어요. 가졌다도 되고, 있었다 이러면 되겠죠. Pet fly. 애완파리를. He named him. 그가, 버즈가, he죠. Named. 이름을 지어줬다. him. 그에게 fly guy라고. Fly guy는 could say, 말할 수 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을 Buzz라고, Buzz, 예, 부르죠. 서로 이제 친구가 됐죠. 내용 알죠? 또 Chapter 1, 1장, One day, 어느 날, Buzz, 그리고 Fly guy, Buzz와 Fly guy가 were bored. were는 이었다. bored는 지루한. 요거, 그러니까 지루한 이었다는 지루했다죠. 요거를 좀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단어에 ED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로 이제 감정 표현이 이런 게 많죠. 예. 감정 표현은. 그래서 bored는 지루한이고, 심심한. excited는 신난. disappointed는 실망한. tired는 피곤한. 공통점이 뭐야,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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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왜냐면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좀 비교해 볼게요. 영어는, 난이다, 심심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표현을. 근데 한국말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난 심심해,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난 심심해라는 표현을 영어는 난이다, 심심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다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심심한, 신난, 피곤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한테는 어색하지만, 이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영어, 그 밑에는 그는 이다, 신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그가 신났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다였다 전부 다 비동사죠. 비동사를 쓰고 이 형용사들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였다 피곤한 하면 우린 피곤했어.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were 이었다 심심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글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심심했다. Fly guy said. Fly guy가 말했다. Fonzie, 이거 뭐 파리 말인가 봐요. Yeah, said Buzz. 재밌는 거,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버즈가 얘기했어요. 그래, let's do something fun. Let's do 하자, do 하자. Something은 어떤 것인데, fun은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어떤 거를 좀 하자. 재밌는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Let's do 하자. 뭐 요리하자. Let's cook. 공부하자. Let's study. 가자 하면 Let's g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et's do 하자. Something 재밌는 거를 좀 하자. 심심하니까. Buzz and Fly Guy가 went 갔어요. 갔는데 for 이때 for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뭐를 위해서로 하면 되겠네요. 뭘 위해서? A walk. walk가 항상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자, walk가 동사하면 걷다죠. 걷다. 근데 a walk가 되면 명사가 돼서 산책. 뭐 이런 거 많죠. 뭐가 있을까? 뭐, wash
wash가 동사가 되면 물로 씻다. 그죠? 근데 awash이 이렇게 명사가 되면 명사의 의미는 세척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그다음에 ride 한번 볼까요? ride가 타다죠. 근데 arrive 하면 뭐 탑승, 승차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rain 해보죠. rain이 동사가 되면 비 오다죠. 근데 명사가 되면 비가 되고 마찬가지 snow도 동사가 되면 눈 오다. 근데 명사가 되면 눈이 되죠. 자, 그러니까 단어의 철자의 변화가 없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느냐 명사로 쓰이느냐 여러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죠. 그래서 갔습니다. 이미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를 명사로 보는 거죠. 산책으로 하는 거죠. 산책. 걷다가 아니라 산책을 위해 갔어요. They played chase. 아, chase도 마찬가지네요. chase. 자, chase가 동사로는 뭐 따라잡다. 근데 chase가 명사가 되면 뭐 추격. 아니면 뭐 따라잡기. 그래서 동사하면 따라잡다인데 chase가 명사가 되면 추격, 따라잡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played가 이미 동사가 있죠. 놀이를 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명사로 봐야죠. 따라잡기 놀이를 했다. 그죠? They cooled. cool이 형용 이건 또 형용사로 시원한인데 동사가 되면 더위를 식히다가 돼요. 그래서 ED가 붙었으니까 그들이 더위를 식혔다. 이 OFF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분리가 있죠. 분리. 근데 여기서는 뭐 분리를 식혔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이해. 이해만 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 뭔가를 더위를 식히면 그 더위가 떨어져 나가겠죠. 더위가 여러분들 여름이 굉장히 더운데 그 더위를 식히면 그 더위가 물러나겠죠. 그렇죠. 뭐그 찬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프는 쓰였지만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해석을 하면 더 이상하다. 그래서 and the fountain. fountain은 이 뭐죠? 분수죠. 분수에서 더위를 식혔어요. A girl was running. 한 소녀가 이었다, running. 달리는 중이었다. A fly was chasing her. 한 파리가 이었다. 이때는 동사로 봐야죠. 동사인데 ing가 붙었으니까 따라잡고 있는, 이었다라는 것은 따라잡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를? 그녀를. 그러니까 fly girl이 이 소녀를 따라잡는 중이었다. 여기가 한 쌍, 여기가 한 쌍. 이렇게 되겠죠. Don't worry, said Buzz. Buzz가 얘기했어요. 걱정 마. Flies aren't pests. 그래서 뭐 해충이라고 하면 되는데, fly, 파리들은 해충이 아니니까, they are pets. 그들은 파리들은 애완동물이잖아. I know, said the girl. 그 소녀가 말해서, 나도 알아. This is my pet. 얘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저기 뭐죠? 이 버즈는 이 얘네 둘이 이 친구 짝꿍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 여자아이가 막 도망가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 파리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 이러는 거죠. 이 남자애가 이 소녀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파리는 해충이 아니잖아. 그냥 애완동물이야. 귀여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나도 알아. I know, said the girl. 그 소녀가 얘기했어. 나도 알아. This is my pet. This가 이것인데 물건이 아니라 어떤 뭐 동물이나 사람을 소개할 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이 친구는 my pet. 내 친구 애완동물. Her name is Fly Girl. 그녀의 이름은 Fly Girl이야.
Buzz said, Buzz가 얘기했어요. This is fly guy. 어, 얘는 fly guy라고 해. He can do tricks. 어, 걔가, 그가, 그는 이 fly guy죠. Can do, 할 수 있어. Tricks. Trick도 마찬가지예요. Trick이 동사가 되면 속임수, 뭐, 묘기를 부리다. 뭐, 속임수 쓰다. 이게 동사고. Trick 하면 명사가 돼서 묘기나 속임수 이렇게 되죠. 마치 help. help가 동사가 되면 도와 주다, 돕다. 그죠? 근데, help. help. 명사가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 항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do, can do, 할 수 있다. 이미 동사가 나와있죠. 하다. 그러니까 tricks 하니까 묘기들을 할 수 있어. 명사로 보는 거죠. 자,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꼭 모르는 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